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심은 은경이지, 은경이. 네, 사월이. 시대의 폭군 혹은 비운의 군주. 한 명의 왕이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두 개의 얼굴, 광해. 왕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 광해군의 기록은 보름치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라진 15일간의 이야기.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차, 이병헌 씨는 진짜, 진짜 좋은 배우예요. 뭐든지 몰입하게 만드는 배우. 볼 때마다 소름 돋아요. 이 이병헌 씨 첫 사극이에요. 사극을 처음 했다. 영모 세력의 위협에 언제나 불안을 감추지 못하던 조선의 15대 임금 광해는 점점 난폭한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경쇠약적인 의심하고 결국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 왕의 대역을 시키라는 지시를 도승지 허균에게 명하게 됩니다. 서두르시오. 똑같이 생긴 자로. 둘이 이 영화를 통해서 친구가 됐어요. 동갑내기. 임금과 똑같은 외모를 찾던 허균은 저잣거리에서 왕을 흉내내며 푼돈을 벌던 광대 하선을 발견하게 되고. 설정 너무 좋았던 거. 저기서 그 접니다. 네.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허균은 그를 임금에게 데리고 갑니다. 잠시 후 주상 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 난 이 장면이 너무 웃겨서 머리 부딪히는 장면. 그건 이병헌 아이디어야. 너무도 똑같은 임금과 광대의 외모, 그리고 왕을 흉내내오던 이병헌의 연기력은, 아니 하선의 연기력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아, 이때 흉내내는데 소름 돋았어요.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따라하지 않았느냐? 소름 끼치죠, 이 장면은. 야, 너, 이놈! 모그.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와, 너무 멋있었어요. 다시 광대로. 이 장면, 그죠? 제법이구나. 어느 날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로 광해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 궁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터. 허균은 광대 하선에게 당분간 임금을 대신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건 덤입니다.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버린 광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뒷간을 찾지 못해 이틀 동안 변을 참기도 하고. 이틀 동안 뒷간을 못 찾아서 다음부터는 매워트를 드리라 하십시오. 당장 좀 가져오십시오. 실제 방구 아니었죠? 아니. 우와, 재밌다. 아니, 다 보는 앞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 세숫물을 단숨에 들이키기도 하고. 광대 하선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하기만 하던 왕노릇이었지만 경의 뜻대로 하시오. 처음엔 진짜 신났을 거예요. 조금씩 백성을 위하는 진짜 임금의 모습이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호파는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오라. 이제 임금의 대역에 적응하게 된 하선은 허례허식으로 가득한 기득권의 횡포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소신을 담아 백성을 위하는 국정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한 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하도록 하시오. 전우리 마음을 합니다. 뿌듯해하는 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저렇게 내보이죠. 저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돈과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며 살아가던 광대가 시대를 관통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때로는 웃음으로. 아, 너무 웃겨요. 때로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선을 통해 왕실의 삶을 간접 체험하는 소소한 재미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임금이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갖추고 있는데요. 차라리 소인들의 등을 밟고 가시옵소서. 그리 하시옵소서. 이야기의 진행자처럼 드라마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승지, 허균. 하면 진짜 왕이 되시던가. 한 발치 물러난 거리에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목격자로서의 존애관. 장광씨. 하선이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기폭제 같은 중전.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
그래봤자 궁안입니다. 내가 임금인데 뭔들 못하겠어. 그리고 고지식의 화신이었지만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의리의 남자 도부장. 제가 김인권도 반대했고 그대에게 반대 아, 너무 친구는. 좋았어요. 대박이었어요. 틀린 쪽이 많으셨어요. 아, 네. 많이 틀렸어요. 진짜다. 무엇보다 군주와 천민이라는 정반대의 인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서로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변곡점까지 완벽하게 잡아낸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진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그렇소. 나도 좋아. 어떨 땐 내가 진짜 임금 같소. 이병헌 씨가 이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웃을 때.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던 왕의 대역에게서 어느 순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왕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백세조 150호 최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이 땅이 오랑 개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나라에 대한 생각을...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할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결국 광해는 2만 명의 병사를 명예 파병하기로 결정하지만 후금에는 전쟁의 의지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실리를 추구한 중립 외교로 외란 후 피폐했던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산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살짝 미소를 머금는 완전히 달라진 임금의 모습을 경계하던 의심의 눈빛들은 조금씩 하선의 비밀을 캐나가기 시작하고 임금이 둘이라니. 급기야 정권을 노리던 이조판서 박충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군사들을 앞세운 내신들은 가짜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 궁궐로 향하게 됩니다. 두 명의 임금 사이에서 갈등하는 충신. 두 임금을 섬겼나이다. 진정한 왕이 되고자 하는 광대.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그리고 왕위를 지키려는 진짜 임금 광해. 내가 임금이다. 실제 왕보다 더 우유부단하지 않은 내 꿈은 내가 꾸겠소이다. 아, 이 장면에서 지금도 소름 끼쳐요. 진짜 인사할 때 권력의 가장 하위에 있는 민중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그려낸 역설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형이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천만 니가. 자, 광해. 이 이야기를 처음에 만들게 된 모티브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그 인턴이었던 여 사원이 있었어요. 네, 그 네. CJ 컨텐츠 팀에 인턴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실록에서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은 조보에 실지 말아라는 구절 하나를 상정해서 혹시 왕의 유고나 어떻게 뭐 다쳤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대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라고 했던 게 단초가 돼가지고 와. 그거를 황조윤 작가랑 해가지고 초고를 만드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저한테 제안이 왔고 그걸 추창민 감독이랑 해서 저희가 각색을 해서 조금 더 코믹스럽게. 근데 그 직업을 네. 천민 하선을 일부러 광해니까 같은 광씨로 해서 광대를 택한 건가요? 아니, 저희 그게 단순하지 않고요. 광자 돌림으로? 네, 네. 대역을 한다는 건 일종의 액팅이잖아요. 연기를 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아. 그래서 광대는 연기를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저작거리에서 광대도 아는 정치를 왜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를 못하냐. 이건 광대도 잘한다. 정치 어려운 거 아니다. 라는 거를 대변하려고.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사고 하나만으로 하면 되는데 예. 보통 사람처럼. 예,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시대가 네. 성리학이니까 성리학적 이념 속에 사로잡혀 있고 네. 우리가 사단 칠종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단하면 인이예지인데 당연히 인이예지가 앞서지는 게 이제 조선의 논리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임금은 인의예지. 거꾸로 희노애락 같은 칠정은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상화에도 실제로 그릴 때 희노애락을 그리질 않거든요. 조선의 초상화에서는. 근데 인이예지적 질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허구적인 거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근데 이걸 갖다 꾸짖어내는 게 그 엄혹한 시기를 뚫어내는 것이 바로 희노애락을 대표하는 그것도 가장 웃기게 대표할 수 있는 광대다. 뭐 왕의 남자에서도 그렇지만 고귀한 척하지 말아라.
희노애락을 담당하는 우리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듣고 보니까 멋있네요. 네, 아, 나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인의예지. 그러니까 이게 뭘 다스리는 건지 이 사람들이, 그죠? 네. 야, 그리고 이제 광해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광해군에 관해서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축출된 왕은 사초라는 것이 불분명해지고 되게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에 의해서 정리되어 좋게 쓰여지기가 쉽지 않죠. 예, 예, 예. 장점이 있어도 어차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록은 다 승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100% 맞다라고 아마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배웠을 거예요. 이해치카란 사람 뭐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늘 맞아. 외우셨던 거죠. 네. 광해라는 사람을 어머니와 그다음에 이복 동생을 죽인 폭군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개혁군주로 볼 것이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굉장히 이 시대가 역동적인 거죠. 그런데 역사가 격변기로 갈수록 이 역사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그 어떤 측면이 보다 더 주도적인 측면이 되는가가 거꾸로 현재의 역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런 것 같아요. 광해는 앞과 뒤에 하나는 이를테면 선조라는 임금은 임진왜란 내내 되게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광해군 이후의 인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대외교를 고집부리다. 네. 두 번의 또 호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피폐시킨 젊은 친구들 이제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해서 if를 가정하는 이제 역사를 뒤바꾼 순 있을 때 주 주인공 중에 하나가 광해예요. 그가 만약 다른 인물이었다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엄청난 전쟁의 원인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조방정이 만약에 없었고 광해가 계속 이렇게 이끌고 있었더라면 청과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너무 논쟁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쵸? 거고 맞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게 왜 부각이 되는 외교 방식 네. 우리가 만약에 중립외교라는 감을 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병난을 겪고 전락하는 일은 막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단 무조건 굽혀야 된다라는 거에서 조금은 좀 반하는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관은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우란 계획에 손을 내밀다니요. 그러니까 사대의 명분이 뭐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원군을 받아서 우리 나라를 구했 어쨌든 망하는 걸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조지은이라고 나라를 새로 만들어준 은혜라고 하는 명나라에 대한 엄청난 사대가 있었어요. 네. 이제 광해 시절에는 이제 청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중원에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사대를 한 것이 결국은 사대주의가 돼가지고 위정자들이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닌가. 너무 명분만 따져서. 투머치.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그게 불행이죠. 갑자기 하늘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아. 그냥 명백한 명이라는 하늘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뒤집어서 보면 명분은 전략이고 실리는 전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깃발을 명백하게 들지 않으면 우리는 실리를 빌미로 자기도 모르게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대치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네, 얘기죠. 네, 명분과 실리는 네, 네. 하지만 저는 사림이 너무 명분을 따져서 중원의 변화에 조금 올바르게 대처하지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무슨 실리가 있었을까요? 아 그럼요. 임난 이후에 네. 그리고 병난 이후에 사실 성략적 이념이 조선에서만 더 강화돼요. 예, 양반을 더 중시 여기고 그래서 심지어 예절을 따지는 예학이라는 게 한국에선 성립이 되죠. 조선에서 네. 심지어 족보를 따지는 보학이라는 학문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가져나가고 그 이념이 사실은 자기들 통치의 그렇죠. 기반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살려면 그들의 리그죠.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이렇게 거예요. 자, 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광해 중립외교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의 외교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요즘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외교 행보들을 보면 광해가 추구한 실리외교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5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강화협상을 하는데 명나라하고 일본이 합니다. 그쵸. 한국은 끼지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으로 갈리는 뭐 얄타회담인가 모스크바 삼상회에서도 조선은 못 들어왔어요. 네. 휴전협정에서도 그렇죠. 북한하고 유엔군이 했고 한국 못 들어왔어요. 지금 종전협정과 핵협상을 하는데도 한국은 못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과연 우리가 500년 동안 뭘 했냐에 대한 안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는 없는 게 뭐 한 번도 한반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주도를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두 커대 야당이 있을 때 아주 소수 정당이라도 캐스팅 보딩을 가지고 주도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실제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 원과 명에서 서로 신흥국 조선에 놓고 줄다리기를 이뤄나가죠. 거기로 우리 새로 등장하는 신진사대부가 사실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했던 측면들이 많고 근데 요번도 아마 좀 그렇게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란 이런 커다란 틀에서 북한이란 변수를 놓고 했을 때 미중이 직접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표현을 운전자로는 표현하든 뭘 하든 그 입지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다. 희망과 무서움이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맞죠. 이젠 임금이 없잖아요. 아, 임금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살아남아야 하는 시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성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판단들을 우리의 힘으로 모은다면 지금 위정자들은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 조선은 백성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한 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사실은 2012년 이 영화가 가을에 개봉을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했던 건 바로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몇 개의 신들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중저와 관련된 히트라든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종전을 등에 업은 외척들이 있었사옵니다. 그대들은 내게 조강지처를 개처럼 내팽개치려 하고 그걸 법도로 가르치는 게요. 전하.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내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영 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건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건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의 충격은 누구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많이 했다. 네네.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서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영화가 되면서 힘을 가졌던 그러니까 변호인이 가졌던 힘을 광해도 가졌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또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허균, 하선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허균이 인사할 때 네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네네. 최고의 장면이잖아요. 그게 원래 엔딩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아니 그랬어요. 원래 엔딩이랑 다른 게 아니고요. 네. 한효주 씨가 분했던 중전과 네. 그다음에 도승지였던 유승용 씨가 같이 인사하는 거였어요. 아. 우리 추창민 감독이 같이 인사하는 거 찍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인사하는 거를 근데 찍으셨구나. 예, 한효주 씨가 인사하는 걸로 찍는 거는 조금 멜러로 이 영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도승지였던 유승용 씨가 그 하선에게 광대에게 인사하는 건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같은 프로페셔널 정치인보다 훨씬 더 애민 사상이 뛰어났다라는 거에 상징이거든요. 맞아요.